정인영 선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중국에 활동하시기 전에 대회 선수도 많이 지도하셨는데 대회 선수들을 위한 조언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 이제 중국 대회 나가는 선수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. 저희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기본을 벗어나지 말라는 게 가장 많이 합니다. 기초적인 걸 하지 못하면은 성장 있는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. 기본이라는 게 사실 참 어렵긴 한데요. 꽃, 예를 들어서 이 꽃을 잡을 때 세화는 우리가 어디에서 들여서 아니면 밖에서 이걸 채취해올 때의 그 모습, 자연에서 자라는 그 모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꽃을 꽂을 때도 자연스럽게 정말 들여서 피우는 것 같은 느낌? 그 다음에 얼굴이, 모든 꽃의 얼굴이 반짝반짝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해줄 수 있다면 모든 작품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구성물 같은 거는요, 사실 테크닉만 아니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마무리까지 꽃을 아름답게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꽃을 배울 때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. 동양꽃꽂이 같으면은 1그룹, 2그룹, 3그룹 나누잖아요. 그게 이제 뭐 황금 비율에 의해서 뭐 자연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꽂는 순서이긴 한데 그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염두에 두고 아주 기본적인, 기초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은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